어젯밤 8시 55분쯤 경기도 군포의 한 술집에서 남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자해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업주와 60대 손님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엔 자해를 해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지만 중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